일단은 이제 손님들은 다 왔고 네. 보고 갔어요. 네. 다 보고 갔으니까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, 네. 선생님한테 손님이란 어떤 존재예요? 손님이란. 저한테 손님이란, 네. 저는 제가 다 다녀보고 손님들과 빌어주러 다니는데,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서로 귀인이에요.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제가 살려주는 것 같아서 신령님이나 무당이 귀인 같지만, 저는 제가 손님들과 빌어드리고 풀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. 할아버지가 되려 저한테 그분들이 귀인인 거지. 그러니까 서로 이게 돈도 오가는 관계이기도 하고 성불 문제도 있어서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, 원래는 서로 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 그분들 때문에 남녀노소 현실로 살아가시는 살아있는 교과서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너무 큰 공부도 하고 있고, 이런 사연 저런 사연 하면서 저도 되게 크게 깨닫는 게 많고 제 인생도 많이 풍요로워지고,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막 빌어드린 거지 성부 보니까 그분들도 힘이 나고, 서로 귀인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면 무당도 좋고, 잘 되면 무당 솔직히 기도비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. 그럼 무당도 좋은 거고, 손님대로 잘 풀려서 좋은 거고. 이거 뭐 서로 안 돼가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면, 저는 제 실력이면 서로한테 귀인이 되라고 그러셨거든요.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귀인이 안 되는 분들도 많나요, 혹시? 그러니까 서로 근데 삼합이 맞아야 된다는 게,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, 예. 무당을 죽으라고 잘 되라고 빌어드리고 풀어드리고, 손님대로 열심히 해주시고. 그러니까 어떤 성불들이 오시잖아요. 막 공사를 닦거나 그러면 되게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세요. 저는 대려 제가 감사하다고. 너무 열심히 해주신 결과인 것 같다고. 그러니까 서로 감사 인사를 해요, 저희는.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. 아, 내가 다 풀어준 거 아니야? 우리 신령님이 다 해준 거 아니야? 나 솔직히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. 현실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발품 떼어주시고, 막 공사에 그런 견주적 넣어주시고 했으니까 그 결과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고맙다고 해요. 아니, 왜 저희가 고맙냐고. 열심히 기도 다녀줘. 아니, 본인들이 열심히 해줬으니까 결과물이 있는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. 저는 서로 귀인인 것 같고, 서로 감사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해요. 일단은 딴 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저희는 그래요. 서로 고맙다고. 그러니까 저한테는 귀인이에요. 귀인이다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저도 귀인인가요? 아유, 그럼요.